6번은 뭐에 대한 얘기다? 유아의 어조. 부모가 다양한 어조를 통해 유아 행동의 승인 여부를 나타낸다. 금요의 어조는 유아를 활동적이게 한다. 유아어라고 하는 것은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어조를 얘기하는 거죠. 어린애 대할 때는 어린애를 대하는 거에 걸맞는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안 돼, 뭐 이런 말도 하지만, 이놈, 뭐 이런 얘기 하잖아, 그치? 어? 자식이 아빠한테, 이놈, 그럼 들어봤어요? 유아어, 부모의 어조를 통해서 어린아이들은 자기의 행동을 부모가 인정해 주느냐 아니냐의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저로 삼는다, 그런 얘기죠. Although prevalent emotional one, emotional tone of infant to directed talk is warm and affectionate. 비록 보편적인 그런 감정적 infant directed는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말에 있어서의 만연에 있는 보편적인 정서적 어투는 따뜻하고 affectionate, 애정 어립니다만 parents of older infants, 나이를 좀더 먹은 어린아이의 부모는 vary, it, 그것을 다양화시킨다는 거죠. 그것은 위에 나와 있는 어조를 얘기하는 거죠. 아이를 대하는 어조를 다양하게 가져가는데 왜? To convey important information,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얘기지. 예를 들어서 어떤 엄마의 No! 라는 표현, 그것도 uttered, 발화되어진 어떻게 날카롭게 떨어지는 intonation, 억양을 가지고 언급되어진 No! 이런 거 있잖아요. No!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은 Tell AB, A에게 B를 말해주는 것이다. 그 애기에게 대 이하를 말해주는 거죠. 엄마가 disapproves of something, 무언가를 승인하지 않는다. 라는 거를 말해 주는 것이고. 한편, could, yes, 이거죠. could라는 말은 정답게 속삭이는 yes라는 말은 승인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이거지. The same intonational qualities are used by mothers. 똑같은 억양의 특징들이 사용이 되어집니다. 누구에 의해서? 엄마들에 의해서. 왜? 승인이나 불인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Across languages, 여러 언어에 걸쳐서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언어 자체는 다르지만 어조는 비슷하다 이거지. 어조를 통해서 전달한다 이거지. 부모가 허락을 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영어에서 이탈리아어, 일본어에 이르기까지 다 그렇다라는 거지. The infant use The intonation of their mother's messages to interpret meaning. 여기도 that부터 meaning까지 다 묶어줘야 되겠네. that 플러스 주어 동사. 이 명사들의 주어 전체를 쓰인 거네요. 유아가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서 그들 엄마의 메시지에 억양을 활용하는 것이 분명히 Established by Anne Fennold라는 학자에 의해서 입증이 되어 졌다는 거죠. In a series of clever experiments, 일련의 기발한 실험에서. 자, 그 실험 중에 in one, 한 가지 실험에서 8 months old infant, 8개월 된 어린아이가 were presented가 나와야 되겠지, 뒤에 전치사 나왔으니까. were presented with an attractive toy. 어떤 매력적인 장난감을 제시를 받았어요. 근데 그 엄마가 either A or B, A 또는
이라는 말을 같이 했어. Yes, good boy 이라는 말도 하기도 했고요. No, don't touch 이런 말을 하기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럴 때 half the statements of each type 각각의 유형의 절반의 멘트는 이렇게 이야기 되어진 거예요. With a cueing, encouraging tone of voice 위에서 얘기했던 정답게 속삭이는 격려하는 목소리를 가지고 이루어졌고 절반은 아주 날카롭고 prohibitive tone 무언가를 금지하는 어조를 가지고 이루어졌다 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있잖아요. 이제 8개월짜리 된 아이들을 놓고 똑같이 yes, good boy 이걸 얘기하는데 yes, good boy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똑같은 그 말을 yes, good boy 이렇게 얘기해. 말은 좋아 해 뭐 이런 건데 샵 날카롭고 prohibited tone 금지하는 어조를 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을 때와 반대할 때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부드럽고 그렇게 뭐 사랑스러운 톤으로 안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날카롭게 얘기하는 거하고 다 실험을 해봤다 이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보니까 그 유아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는데 어떤 엄마의 어조가 있을 때 그 장난감을 가지고 더 놀았다? 엄마의 목소리에 어조가 격려하는 것이었을 때 Regardless of what she actually said 실제로 엄마가 말한 것과 관계없이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엄마가 No, don't touch 이 말을 했는데도 있잖아요. 엄마가 되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cueing, encouraging 톤이에요. No, don't touch 뭐 이렇게 이제 되게 그 막 격려하듯이 안 된다고 했는데 근데 걔네들은 엄마의 그 statement 말에 yes냐 no냐에 따라서가 아니라 엄마가 말한 목소리의 어조가 뭐냐에 따라서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반응이 더 달랐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유아를 대상으로 할 때 어조가 실제 언어의 내용 이상으로 그 아이들이 부모님의 뜻에 대한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에 대한 부모님의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아이들은 삼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됐죠?